안녕하세요, 소담아입니다. 오늘은 사랑초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룬에 이렇게 예쁜 사랑초 여러 종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랑초는 노바타입니다. 노란색 꽃이 이렇게 가득 트여 있는 꽃도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노바타. 사랑초는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사랑초는 또 겨울에 많은 꽃을 볼수 없는 시기에 베란다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어느 정도 환경이 되면 꽃을 많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꽃이랍니다. 지금 보시는 요 진한 핑크색 요 꽃은 땅콩 사랑초입니다. 땅콩 사랑초는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듯합니다. 좋아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까 다른 사랑초보다 꽃 얼굴도 크죠, 잎도 크죠. 또 이렇게 꽃 얼굴 잎이 큰 만큼 꽃을 내어주는 인심도 이렇게 후하다고 합니다. 꽃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땅콩 사랑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꽃님들이 이 땅콩 사랑초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꽃송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사랑받는 비결이 있었네요. 땅콩 사랑초의 이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초는 구근 식물이잖아요? 근데 땅콩 사랑초는 구근 모양이 땅콩 모양을 닮아서 아니면 땅콩처럼 구근이 커서 땅콩 사랑초라고 불려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꽃이 진 줄기를 지금 잘라냈잖아요. 꽃이 지고 나면 줄기는 반드시 잘라주셔야만 꽃을 계속 꽃대가 계속 올라오면 꽃을 볼수 있답니다. 꼭 꽃이 진 줄기는 꼭 따주셔야만 합니다. 요거는 노랑 바람개비 사랑초입니다. 마치 잎은 세발나물? 세발나물 닮은 듯도 하죠. 꽃이 정말 예쁘죠. 이름처럼 꽃이 바람개비를 닮은 듯합니다. 노랑 바람개비 사랑초. 사랑초의 꽃말이 당신과 함께 할래요? 당신을 버리지 않아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더잘 자라는 사랑초. 베란다 양지바른 곳 환경이 맞으면 겨울 내내 내년 봄까지 꽃을 보여주는 사랑초. 그래서 많은 분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초는 여름에 휴면기입니다. 저도 구근 식물 특성을 잘 몰라서 이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그냥 쏟아버렸지 뭐예요. 작년 가을에 프릴 사랑초를 예쁘룬에서 사다가 심었었는데요. 겨울에 계속 꽃을 보여주고
가지 꽃을 네, 보여줬는데요. 어느 순간 잎이 마르고 그래서 저는 사랑꽃이 죽은 줄 알았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랑꽃은 푸푸레아 라벤더입니다. 정말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핑크핑크한 모습을 보니까 꽃 색깔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수줍은 듯이 이렇게 있는 듯 합니다. 수줍은 세대? 정말 예쁘네요. 그래서 제가 죽은 줄 알고 흐른 사랑꽃을 그냥 쏟아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 속에 부분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 속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사랑초를 아직 키워보지 못한 우리 초보 손님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고, 사랑초 부분이 꽃잎과 사랑초의 잎은 다 말랐어도 속에 부분은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처럼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사랑초는 참사랑, 사랑초입니다. 하얀 꽃의 가운데 노란 모습을 보니까 마치 계란후라이 같은, 제 눈엔 그렇게 계란후라이처럼 보였습니다. 참사랑 흰색, 정말 하얀색도 꽃이 정말 예쁘죠? 구분 식물은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초 역시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물음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물을 조금 아껴주시고 사랑초 심는 흙 또한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심어주셔야만 합니다. 요 사랑초는 노랑 사랑초인데요. 이렇게 잎을 바닥에 딱 붙여서 이렇게 붙어있는 이 모습, 노랑 사랑초의 특징인 듯 합니다. 정말 안 입은 사랑초가 없습니다. 다 각자의 특색이 있고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초인 듯 합니다. 맨 마지막 사랑초, 글라브라 사랑초 적색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직 꽃이 안 피었어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꽃 모습 보이죠? 사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피는 글라브라 사랑초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에 있는 사랑초 종류별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날씨가 많이 서늘한데요.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감사합니다.